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은 여섯째 인위 재앙과 8장에 나오는 일곱째 인위 재앙 사이에 삽입된 막간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인위 개봉이 잠시 중단되고 본격적인 대환난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중간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환난 때를 조명해 볼수 있는 막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7장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일을 말하고, 12장, 13장은 후 3년 반 기간의 사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17장, 18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말세의 이 바벨론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7장은 아주 중요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 명, 두 번째가 흰옷 입은 큰 무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이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1절과 9절의 말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7장은 환난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견딜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이 재난과 함께 다가오지만, 인침받은 성도들과 환난을 견딘 성도들은 약속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절부터 강해를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이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1절에 첫 서두에 2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2일 후에. 사도 요한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무서운 대재난을 목격하다가 인과 상관없는 듯한 전혀 다른 장면을 보게 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원어로 메타타우타입니다. 메타타우타. 2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것은 요한이 연대를 의식하여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 요한이 쓰는 2일 후에, 2일 후에 메타타우타, 메타타우타 이 말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심판의 재앙을 본 후에 요한은 그렇다면 이 대재난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으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두 가지 점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것이며, 둘째는 환난 시기에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구원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점에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요즘 무슨 뭐신 무슨 그 이단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의 7장에서 말해주는 유대인들과 세계 각처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 명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무슨 뜻이냐? 그건 이 본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장 3절의 보좌 주변의 무지개를 통한 약속의 성취인데요. 휴거 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열국 심판 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까지 살아만 있다면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짐승이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짐승의 표 666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666을 받지 않으면 먹을 음식도 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안 받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현세보다는 내세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천사가라고 했습니다. 이네 명의 천사가 누구냐 하는 문제도 악한 천사라는 등 선한 천사라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는 신학적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여러분 안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켈빈주의, 장로교 켈빈주의, 이 개혁주의죠. 이 신학이 아직 탄탄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들이 또 신학교들이 또 군소신학 참 많죠.
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과는 엄청나게 동떨어진 설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이 답이에요. 그래요. 일단은 이 네 명의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람을 맡은 천사들이죠. 계시록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14장 18절입니다. 16장 5절에는 물을 차지한 천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 물,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각각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연계를 다스리는데 쓰임받는 봉사의 천사로서 천사들 중 최하위급에 속해 있는 천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땅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이라 했습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수행하는 수단 또는 대리자 노릇을 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산을 가르고 시냇물과 강과 바다를 말리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불더니 네 마리의 크고 무서운 짐승들이 파괴의 사명을 가지고 나온다.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49장 36절을 보면은 사방 바람이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를 엘람에 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람 등의 천재 지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맡은 네 천사에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바람의 재앙을 유보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간입니다. 길지가 않죠. 다시 2절을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되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또 봄에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바람을 맡은 천사가 아니고 다른 천사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해뜨는 동쪽에서 올라오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쪽은 밝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한 환난과 핍박의 현실 속에서도 참된 성도들에게 희망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쪽 방향에서 올라온 이 천사나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3절에서는 우리가라 복수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라고 복수가 된 것은 인치는 천사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아마 언급된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때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강조형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방신들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은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로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신실성과 확증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또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은 동방의 군주들이 공식문서나 그들이 재산의 법적 유효함을 보장하는데 인장 찍는 그런 인장에 끼는 반지의 손가락에 끼는 인장 반지였습니다. 바울도 이 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였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인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죠. 심판의 대행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이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내 천사는 물론 모든 천사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사단도 움직이는 겁니다.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하지 말라. 인을 가진 천사가 바람을 맡은 천사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나 천사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한 것은 6장 12절에서 15절에서 6장 12절로 15절에서 지옥의 무저갱이 열리기 때문에 7장은 인들이 다 떼어지기 전에 일어날 어떤 일인가를 지금 이름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치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믿을 때 인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침을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내가 섬기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영접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령께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을 읽고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은 유대인에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마 그들은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재양 때에 그들은 구원을 찾았을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처방책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 후에 성령이 교회와 함께 떠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묻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성령이 떠나는 것을 암시했지만 우주에 편지하신 성령은 여전히 오순절 이전에와 같이 환난 시대에도 우리하고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성령은 오순절 때에 오셔서 휴거 때에 떠나지만 환난 시대에도 성령은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폭발 같은 것은 없을지라도 인간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은 환난 시대에도 남녀 종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오순절 이전처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성경적이고요.